스타벅스 할로윈 메뉴 먹으러 왔어요. 이번 스타벅스 신메뉴는 나들랑 민트 초콜릿 케이크, 할로윈 펌킨 치즈 케이크. 할로윈 마카롱. 귀엽다. 케이크예요. 와, 이것도 예쁘고 맛있겠다. 민초. 와, 예쁘다. 맛있겠다. 아메리카노.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근데 나쁘진 않아. 그냥 무난한 맛이. 얘 맛이 먼저 느껴져. 아래 초코. 빨 때만. 아, 그래? 그냥 아이스 초코인데? 아래 깊숙이 들어가니까 초코맛밖에 안 나. 이거 어떻게 따를 수가 없네. 이 맛있을 것 같아. 진할 것 같지? 진짜 맛있겠다. 작년 거랑 맛은 비슷할 것 같아요. 달달하고 호박 알갱이까지 씹혀요. 맛있다. 크림도 맛있고. 맛있어. 사람들 맛있다고 하네. 괜찮다. 호박 알갱이가 씹혀. 달아서 아메가 땡겨. 맛있지? 되게 부드러워. 단호박 맛이 확 느껴져. 아니, 단호박에 여기 알갱이가 있어서 씹혀. 씹히는 느낌이 좋아. 스타벅스가 단호박으로는 잘한다. 잘하네. 그때도 단호박으로. 맞아. 단호박 괜찮았어. 오, 맛있다. 부드러워. 이게 단호박 단맛인지 무슨 단맛인지 모르겠는데 달달하긴 해. 되게 꾸덕. 맞아. 그 꾸덕밥. 그런 느낌이야. 맞아. 맛있네. 마지막. 우와. 진짜 꾸덕해. 빠이빠이. 어우, 민트. 카드도 안 주셨어. 왜 칼 안 주나, 여기? 주지 않나? 근데 초코맛이 더 강해. 그래?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강하냐? 응. 안 강하지? 이 위에 게 강하네, 조금. 그니까 어? 입안에 들어오면 나 민초야라고 알려주긴 하네. 아, 그래? 초코가 강한 건가? 초코 맛이 많이 나. 민트가 강한 건가? 너무 달기만 하고. 근데 나는 민트 괜찮은데? 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민트에 강해지나.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절대. 절대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얘는 그냥 음료만 따로.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에 맞춰서 조금 특별하게 디저트를 준비해봤어요. 할로윈 메뉴 디저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봤는데요. 과연 맛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포장해오느냐고 살짝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할리스의 할로윈데이 음료예요. 이거는 여기 약간 보랏빛 느낌이라서 체리지블레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여기 초콜릿이라서 달달해요. 이게 포인트 초콜릿인가 봐요. 스타벅스 할로윈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이 두 종류라서 둘 다 데려와 봤어요. 탄호박. 여기 뒤에 유령 아이들은 다이소에서 사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예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할리스에서 나온 할로윈 마카롱이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꾸미느냐고 마카롱들이 살짝 많이 녹고 있어요. 시유에서 나온 할로윈 초코파이거든요. 이거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어렵게 구했어요. 완전 보라색이에요.
마트에서 사온 건데 젤리래요. 제가 처음 이 방에서 찍는 거라서 초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빗자루거든요. 빨간 호박. 빨간 호박은 약간 약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걔는 머리까지 다 있는 거야. 이 색깔 맛있어. 얘는 제 여우 같거든요. 아까 주황색 젤리 빼고는 별로예요. 얘는 스타벅스. 엄청 달아요. 달달한 초콜릿을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할리스 마카롱. 할리스 마카롱. 블루베리. 블루베리 찜이 있어서 상큼해요. 이거는 노브랜드에서 이 통에 들어있는 아이거든요. 이 통에 잔뜩 들어있어요. 마시멜로 젤리. 그 광고에는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서 예쁘다고 샀는데 그냥 광고 속 디자인이었나봐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였나봐요. 얘는 그냥 마시멜로. 어떤 스타벅스 마카롱. 호박망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먹으니까 스타벅스 마카롱 코크가 더 쫀득쫀득해요. 얘는 흑임자인가 봐. 흑임자인가 봐요. 고소해요. 거의 다 마셨어요. 얘도 초코인데 다른 초코들에 비해서는 순한 것 같아요. 할리스는 딱히 할로윈데이라고 그렇게
뭐 다르게 새로 메뉴를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케이크에 이런 거 하나 올려주는 정도? 그래서 얘가 블루베리 케이크가 메인으로 내세운 것 같긴 한데 제가 찾은 매장에서는 블루베리가 아직 해동이 더 돼서 덜 돼서 이렇게 얘를 데려와 봤어요. 안 자라서 좋아요. 근데 오히려 달지 않는데 살짝 느끼한 기분은 뭐죠? 이거는 화이트 초코라서 더 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먹는데 달겠죠? 젤리들인데 그냥 모양만 이렇게 포장지만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유령도 있고 그리고 거미도 있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해서 데려와 봤는데 얘가 두 가지네요. 전 이 아이로 한번 먹어볼게요. 뭐 이거는 제 예전 먹방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거죠. 이 아이들은 좀 DP용으로 싸우긴 한 건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평생 안 먹어볼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별 맛은 없어요. 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아무래도 할로윈 데이니까 사탕이 또 빠질 수가 없었죠. 사탕도 한번 데려와 봤고요. 다양한 할로윈 이벤트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카메라 끄고 바로 아메리카노 마시러 갈 거예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피 호러인 도넛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날라갈 것 같아.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안 돼? 오! 저는 이미 먹어본 거긴 한데 단호박 냄새. 어때? 이게 단호박이 아니라 치즈래. 치즈래? 무슨 치즈? 뭔가? 그냥 오리지널에 뭐 초코 올려놓은 거, 초코. 아니야, 너 먹어. 맛있는 건 항상 먹어야 되지. 이게 헬스에서 초코 크림이래. 맞아. 근데 크림은 부드럽지 않아? 근데 아몬드하고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어? 아몬드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 같아. 고소한가? 근데 고소한 아몬드 있어. 맞아. 그 때문에 커피 맛이 조금 감소되는 거. 아, 나 여기서 샀구나. 여기 맞아요. 아, 나 여기서 샀구나. 나 조금만 잘라줘도 돼. 애쓰지 마. 야, 엄청 많이 들어. 그래? 오. 오늘은 많이 들어있다. 오, 없었어. 아니, 피해 혼자. 맛있는데? 그 생각보다 상큼하다. 이거 먹고 나서 맛있어. 지금 나 순서대로 똑같이 먹고 있어. 얘는 조금 늦게. 부드러운데 조금 늦게. 그러니까 그 커피를 먹고 얘를 먹으니까 상큼했어. 먹는 순서가 중요해. 이거 너무 맛있대요. 나도 이렇게 단면을 보는 건 처음이다.
제가 지난번에 덜 보여드린 아이들이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오레오에서 나온 오레오 샌드위치 쿠키 할로윈 버전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무슨 모양이죠? 박쥐 모양인가요? 아, 호박이구나. 아, 호박 모양이네요. 맛은 어떨지. 맛있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요 젤리만 보고 지난번에 이 젤리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도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귀엽죠? 이렇게요? 할로윈데이를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할로윈데이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에도 예쁜 디저트들 보이면은 계속 먹어볼게요. 우리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